육아휴직 대행 직원에 대해 광주시가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내에 있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10여 곳을 선정하는데요. 올 1월부터 12월 중 10개월간 근무한 육아휴직 대행자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센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예비 창업가 세 팀이 관광 벤처 사업 공모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예비 사회적 기업 무빙 트립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체험 관광 상품을 제안했고요. 전남에서는 캠핑카 렌트 공유 플랫폼과 시사 기획 전시를 통한 복합 예술 문화 공간 운영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선정된 예비 창업가들은 관광 상품, 서비스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역량 강화 교육과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통기타 동호회원들이 꾸미는 통기타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70-80년대 대표곡들을 기타 선율로 선보이는데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민족예술제가 열립니다. 시민단체들의 시국 메시지와 광주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의 1년 성과를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로 볼 수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판화 찍기, 탈 만들기 등 체험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풍물굿, 민중미술 미디어 파사드 등이 펼쳐집니다.